안녕하세요, 코비가이드 PD입니다. 강원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인데요.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또 드라이브를 하면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제가 이번에 떠난 곳은 바로 정선입니다. 제가 첫 번째로 정선에서 찾아가 본 곳은 문치제입니다. 문치제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이 문치제는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. 우리나라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있는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저는 이 문치제를 선택한 이유는 앞에 보이는 전망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. 마치 저 자연 속으로 뛰어드는 듯한 길을 보고 있는 이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.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왼쪽에는 자작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조금 색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. 이 문치제는 지금 가을은 조금 늦었지만 눈 오는 겨울에 가면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이 겨울에 혹시 정선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문치제를 잊지 말고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정선의 백석폭포입니다. 백석폭포는 인공폭포이지만 이 주변의 풍경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제가 갔었을 때는 이 강과 어우러지는 풍경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가을의 마지막을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. 특히 주변에 이 억새들이 있어서 억새와 어우러지는 풍경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는데요.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직 가을의 끝자락이 남아있어서 이 가을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. 또 여기서부터 드라이브 코스를 시작해서 쭉 따라 정선을 가보면 훨씬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백석폭포에서부터 한번 드라이브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가볼 곳은 정선의 화암면입니다. 이 화암면은 소금강 계곡이 있어서 드라이브 코스로는 정선에서 제일 유명한 곳인데요. 이 옆에 강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도로들이 정말 절경을 이루고 있었고 또 운전하면서 보이는 양옆의 풍경들 또한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망대들이 있어서 차를 주차하고 주변 풍경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드라이브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쉴 수 있는 포인트에서 차를 멈추시고 풍경을 즐기신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소금강 드라이브 코스를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이곳은 화표주부터 시작해서 소금강 전망대, 모른대까지 해서 쭉 드라이브를 정말 아름답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용마소도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코스를 드라이브하면서 즐기신다면 정말 아름다운 소금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그나마 제가 갔었을 때는 용마소의 가을 분위기가 아직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강원도의 가을을 느끼고 싶다면 용마소로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절경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분들은 저는 모른대를 추천하는데요. 이 모른대에 있는 풍경을 즐기는 곳까지는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쭉 따라가시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강원도 정선의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.
하지만 저는 이 위에서 즐기는 것보다 저 밑으로 내려가져서 모른 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위도 즐겨보시고 차를 조금 더 가셔서 밑으로 내려가서도 즐겨보시는 게 모른 데를 진짜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소금강 드라이브 코스는 언제 방문해도 좋은 곳이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강원도 정선에 방문하셨다면 이 드라이브 코스를 꼭 잊지 말고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정선에는 또 가볼 만한 곳들이 있는데요. 이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나가면 볼 수 있는 한반도 지형 전망대도 있었습니다. 이 전망대는 지금보다는 풍경이 조금 더 뛰어난 계절에 오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이 도롱이 연못이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데요. 제가 걸어갈 때는 마치 한라산을 걷는 듯한 트레킹 코스를 걸으면 되게 신비로운 연못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. 산속 깊이 위치하고 있는 도롱이 연못은 굉장히 약간 요정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. 저는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 겨울에 이 도롱이 연못을 찾는 트레킹을 즐기신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선에는 정말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. 가기에는 조금 쉽진 않지만 그래도 도착한다면 정말 잘 왔다 생각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니까 강원도 정선으로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